결혼하고 쉬기를 좋아하긴 했었는데,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인천교구의 홍보실에 뭐지, 바다의 별이라는 청소년 주모가 있었는데, 한 1년간 성화 복음 묵상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는, 묵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러면서 이제 미술사에 대한 이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, 아, 이거를 하면은 좀 더,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그런 어떤 미술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해서 사람들사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.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뭐 나를 움직였다라는 이 부분은 몇 가지는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 성화가 좋다라고 이제 느낀 부분은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2년 차에 맞이한 이제 카라바조의 무덤으로 십자가 이제 무덤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옮기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. 그런데 사실 그 카라바조라는 그 작가 자체가 생애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방탕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무거운 그런 삶이었는데 그 작품을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심도 있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무덤으로 옮겨지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성체에 대한 이런 어떤 해석점을 발견했을 때 사실상 굉장히 뭉클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그림을 아직도 볼 때마다 마치 제가 의사 성체를 드릴 때는 그 그림이 떠오를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동이 굉장히 깊었습니다. 그 기존에 이제 몇 가지 책들은 서양 미술사라는 관점, 그 다음에 그림을 해석한다라는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지금 이제 그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먼저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선정했다는 점은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무슨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이 묵상된 상태에서 내가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기존에 지금까지 조금 썼던 책들하고는 조금 구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 글로 읽을 때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한글 뭐 외국어도 있겠지만 글로 읽을 때는 사실상 좀 피상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느님의 이야기라든지 성인의 뭐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떠오를 수 있지만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. 그런데 그림을 제시해줌으로써 좀 더 어떤 배경이라든지 물론 이제 또 그렇을 때 작가가 그린 그림의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도 마치 우리 시대에 있는 것처럼 또 좀 더 그 말씀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 등장인물의 뭐 하나하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머릿속에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나름대로 생각해서 또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또 구체화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과 그림으로 이제 통해서 보여지는 것하고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우리가 이제 흔히 도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상학에서 보통 이제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즉 얼굴의 그 초상,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동작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들이 들고 있는 상징물, 예를 들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열쇠를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징물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, 색을 통해서 직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신다면은 좀 흥미롭게 그림을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. 사실 신앙 물론 이제 제가 이 교회의 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접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신앙은 저에게는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일상인 것 같아요. 어떤 멀리서 찾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늘상 지금 순간에도 같이 함께 있다라는 그 느낌.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늘상 그렇게 함께 한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을 저에게 얘기한다면은 일상이라는 단어로 같이
대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